안녕하세요, 미아홍 여러분들, 미샤입니다. 영상용 음원 과연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 SNS들이 지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죠. 제 채널 처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콘텐츠 소비자랑 생산자랑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개개인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한편 또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기기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조차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와버렸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을 되게 만들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손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특히나 유튜브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영상용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디오 프로젝트 하나당 이제 곡을 각각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구독제 음원 사이트들도 많이 늘어났죠. 이전에는 곡당 라이센스만 팔던 그런 곳들도 이제 구독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세는 거슬릴 수 없는 거죠. 저처럼요. 내가 영상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내고 쓰느냐, 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느냐. 보통은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찾아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무료 음악, 굉장히 좋은 곡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뭔가 유니크함이 좀 떨어지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료 음원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음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유료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이제 음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음악이라던가 뭐 이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들어봤을 가능성이 좀 더 적겠죠. 물론 상업물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사야 되니까요. 즉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음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료 음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유튜브 무료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무료 음원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오른쪽 위에 자기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만들기라고 좌측 하단에 있고 이걸 누르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뜹니다. 여기 있는 음악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분이 아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이 떡하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방식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보통 음악 저작권자를 영상 설명란 디스크립션에 써서 기재해주는 방식을 통해 이용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음악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창에서 다음과 같이 노 카피라이트 뮤직을 치시면 채널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 브이로그 노 카피라이트 뮤직, 브레이킹 카피라이트, 더 찾아보면 더 나오긴 할 거예요. 만약 직접 심해 탐험을 해보시고 싶다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여러 음악가들의 곡들을 탐험하고 다녀보세요. 음악가 중에 가끔씩 프로필 설명 등에 자기 곡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설명에 쓰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찾기 힘들겠죠? 잘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유명한 분들의 음악 정도만 사용하고 심해 탐험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찾으면 보물창고라는 거. 만약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을 포기할 경우라면 유튜브에 한해서는 곡들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신 다음 만들기 오디오 라이브러리 밑에 있던 음악 정책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등록된 곡들은 그 곡들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은 안 되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하면 되겠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보면 수익 창출은 안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상 프로젝트별로 곡을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라이센스가 되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라이센스는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단순히 유튜브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상업적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진행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신 유료 라이센스라고 해도 오히려 구독제 그런 음원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그런 음악을 찾으실 수 있겠죠. 가격이 비싸니까요. 먼저 유료 음원을 한 곡씩 구매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금 보셨으면 꽤 광고가 많이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은 오디오 정글입니다. 영상 템플릿을 사실 경우 오디오 정글에 보이스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모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할 수 있는데 여기도 꽤 괜찮은 음악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곳들 외에도 꽤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특징은 곡마다 그리고 조건마다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작업이나 소규모로 뭔가를 만든다면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구독제가 훨씬 메리트가 있거든요. 추가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뮤팟이라는 곳인데요. 아직 곡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꽤 저렴한 비용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업체이다 보니 한국 정서에 맞는 음원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은 아직 추가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구독제 요금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음원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구독제 음원 사이트입니다. 1인 창작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쓰시는 분들은 금액이 다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있던 그런 라이센스와 비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한 달이나 1년 단위로 결제를 한 다음 그 구독한 기간 안에서 만든 영상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작을 하면 할수록 뽕을 뽑는 거죠. 뽕을 뽑는다 하니까 좀 그런가? 합리적입니다.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용으로 두 가지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사운드 스트라이프와 그 다음에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그런 음원 사이트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두 개로 분리하면서 두 개를 구독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돈이 나가죠. 그래도 그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만 한다면요. 그러면 이런 구독제 음원 사이트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피데믹 사운드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그런 구독제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곡이 굉장히 많아요. 3만 곡인가?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다양한 장르,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곡, 또 많은 옵션, 심지어 음향 효과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정말 유튜버를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음원 라이센스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피데믹 사운드도 가격 정책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모델을 채널 두 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라이센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마다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후에 말할 사운드 스트라이프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곡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트리스트입니다. 아트리스트 정말 광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꽤 일찍 구독제를 시작한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트리스트가 에피데믹 사운드보다 더 유명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곡이 있고 1년에 1년치 결제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모델은 단순하게 1년에 199불로 처음 가입 시에만 2개월을 더 주네요. 하나로는 23만원 이 정도 되네요.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원 사이트고 애초에 영상러들 겨냥해서 나온 사이트이기도 하고 영상 컨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 적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꽤 분류가 잘된 느낌이에요. 세 번째는 사운드 스트라이프입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느낌의 구독제 음원 사이트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명해졌죠.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이곳의 곡의 특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 중에서 제가 사운드 스트라이프를 가장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음악이 강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거나 웨딩 필름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곡들이 꽤 많고 조용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EDM은 조금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이곳의 음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저의 마이너한 감성도 한몫을 했고 에피데믹 사운드처럼 라이센스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독 기간 중에 내가 한 작업물에 대해서는 다 라이센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에피데믹 사운드와 아트리스트에 비해서 훨씬 싼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1년 결제 방식을 취하고 135불입니다. 요 근래에는 프리미엄 라이센스라고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걸로 업그레이드까지 하시면 사운드 이펙트를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만 쓸 거면 이럴 경우는 에피데믹 사운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은 곡들의 분류가 조금 미흡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카테고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된 편이라서 요 근래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응하기 조금 쉬워졌을 거예요. 네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뮤직패드입니다. 위에 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초반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입니다. 구독하면 한 달도 무료로 주고요. 음원의 퀄리티는 제가 말씀드리는 곳들은 모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취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해서 알아보기 쉽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음원 사이트를 더 구독한다면 뮤직패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지이기 때문에 더 구독을 못하고 대기업 유튜버가 되면 추가로 구독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필름스토어입니다. 여태까지 소개했던 구독제 사이트들과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고조시키는 분위기의 음악들, 시네마틱한 음악들 이런 거에 강점을 가진 그런 음원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들의 수는 앞서 소개한 사이트들에 비하면 적지만 곡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음원을 보정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만을 원한다면 굉장히 귀찮으니까 잘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여기를 선택할 의미가 많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서 말했던 네 곳 중에 한 곳을 고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음원, 영상용 음악을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 옹팡지게 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무료로 음원을 구하시거나 유료로 음원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구독제 음원 사이트들은 다 좋은 곳이니까 특정에 맞는 음원이 최대한 많은 곳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사운드 이펙트, 음향 효과 사이트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미앙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땡. 석호 보고 있나? 여기가 지금 석호 자리인데 석호가 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지금 두 달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요즘에 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있어요. 나오도록.